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스타데미입니다. 오늘은 인천 광역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 자사버스 그 차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탈 버스 번호입니다. 303-1번 이걸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를 탈 거라서 안전벨트 착용 후 촬영을 하였습니다. 바로 고속도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송도 쪽으로 와서 타는 걸 추천하는 편입니다.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소음은 67에서 73dB 정도로 나오고 있고, 속도는 9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 자사버스는 기본 요금이 1650원입니다. 추가 요금이 붙는 형식입니다. 뭐 그러려니 합니다. 오늘은 303-1번 버스를 해양경찰차에서 승차를 해서 인천공항 T2 3층까지 타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 톨게이트를 통과합니다. 강인이 하이패스 설치해서 다닙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역의 터미널 경유했고, 인천국제공항 제2역의 터미널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신형인 유니시티 내부입니다. 비상문도 달려있으며 하부계 폐창도 있습니다. 소음은 68에서 72dB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속도는 92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 빠르게 다니긴 하는데 웬 리밋이 아마 사고 관련해서 영향이 있나 봅니다. 오늘은 강인교통 현대 유니시티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